직장만 접하면 개인투자가 돈이 딸 것 같아.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직장에 바치죠. 큰 손한테.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무시해버리죠.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들은 재미있을까? 재미없어요. 오늘 제목이 재밌죠? 주식으로 손실 났으면 이 영상 반드시 시청하세요. 손실 난 사람들에게서 수익 내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려고. 간단하잖아요. 수익 내는 방법. 개인투자가 주식시장을 시작하면 다 돈을 잃어요. 한 번 잃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잃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몰라요, 근데. 개인 투자가 돈을 잃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을 잃은 걸 알고 싫었어요? 개인 투자가 돈을 잃는다고 알려주는 건 부자아빠밖에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지만 초보자는 오늘 돈 잃어, 그러니까 초보자는 자꾸만 갖고 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문가들 그런 말 안 해요. 주식시장 대개는 모르고 시작한다고. 모르고 해서 돈을 잃어. 물고기는 미끼만 보고 미끼 속에 숨어있는 낚시를 못 보고 덥석 물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속에 낚시가 들어있거든. 그 낚시 못 보고 덥석 물어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귀를 하면서 이제부터 실패 본 사람들은 이제부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공부 안 하면 돈 다 잃는 거야. 첫 번째로 뭘 많이 하느냐? 인기주를 많이 사는 거지, 인기주. 인기주를 다 꼭대기에서 사는 거야, 꼭대기에서. 인기주. 인기주가 어떤 것들일까요? 유튜브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단화한다.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뭐야?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바로 집단화죠. 사람들이 동학개미 삼성전자 집단으로 샀고, 미국 주식 집단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서학개미, 동학개미 떠들다가 거기서 다친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맞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들어갔다고 어떻게 코피 터졌지. 오, 코피. 지금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생각하면 밧데리도 조심할 때야. 동학개미, 서학개미 떠들 때가 고점이었고 밧데리도 지금 조심할 때지. 근데 애들이 세방하고 다우데이터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지? 유튜브에 들어가, 유튜브를 쳐봐. 얼마나 많이 떠드는데. 그래서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아주 나쁜 거야. 앞으로 그런 집단화가 나오고들랑 얼른 여러분 팔고 나와야 돼. AI 관련주도 엄청 시끄러운데 로봇 AI가 조금은 나왔는지 아직 2차전지만큼은 시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 가져온 거는 99%가 주식시장이 다 잡아먹습니다. 비트코인에 가져온 개인 투자가 돈은 다 잃었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는 가져오면 다 잃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가 가진 돈을 다 잃는다고 강의 나온 거 봤어요? 없어. 그러면은 자기는 한 번도 주식으로 말아먹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건 아직 미생들이야. 돈 높다는 사람들, 돈 따는 사람들은 주식이 어렵다고 알려주는데, 그지?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이 99%는 다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갖고 와야 돼. 자, 쓰세요.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 작은 돈으로.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만 접하면 개인 투자가 돈이 딸 것 같아.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바치죠? 큰 손한테. 여러분, 저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다가 미국 갔다가 돈 많이 갖다 줬잖아요. 동학개미에도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수익이 날 때 여러분이 금액을 키우세요. 작은 공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책도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무시해버리죠. 이해가시죠? 나같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튜브에. 내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들은 재미있을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주식을 사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는 것만 생각해. 주식시장에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테슬라 사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가 극에 달하면 삼원금천 비록에 있죠. 시세의 비밀에 있죠. 오르기가 극에 달하면 극 속에서 약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매매 복귀를 해라. 매매 복귀. 여러분의 매매를 복귀해봅니까? 그 다음에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책을 열심히 읽어야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되려면 두 번 파산은 필요한 거야. 고수가 되려면 두 번 파산이 필요하다. 적은 돈으로 매매를 연습해라. 그 다음에 커닝하라. 수익난 고수를 찾아라. 고통을 사야 한다. 이런 차트 봐. 고통이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인기주 테마. 개인 투자가 99% 돈을 잃는다. 공부 안 하면 잃는 거야. 10년은 공부해야 돼. 10년 공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커닝 공부하면 돼. 고수들 계좌를 커닝하면 되는요. 인기 테마를 남의 얘기 듣고서. 남의 얘기 듣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동학개미, 서학개미 집단화 하지 마. 몰려 댕기지 마라. 건달처럼 왜 몰려다녀.
주식시장이 몰려다니면 거지 되는 거야. 금방 우리가 종목을 이것저것 봤지만 그 개인 투자가들이 있는 종목이 없는 종목이야. 부자빠 강의 안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들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잃을 것도 생각하고 매매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회원 게시판에 자주 봐라. 그래서 이런 계좌를 자주 봐. 이 계좌를 보라고, 이거 계좌를. 이 계좌를 봐야 돼요. 이런 계좌를, 빨간 계좌를 보면서 이 고수님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컨닝을 해야 되는 거야. 컨닝고 하면은 깡통이 안 나는데 컨닝고 안 하고 들리는 소리 듣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은 두 번 정도 깡통 납니다. 두 번 정도 깡통 나요. 그러니까 두 번 파산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파산하면은 복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정말 공부하고 주식 돈을 갖고 와야 돼요. 노후에 돈 떨어지면 몸 아프지, 병원도 가야 되지, 돈 떨어졌지. 이거 비참한 거야. 새끼들은 안 찾아오지. 이해가? 늙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 더 조심해야 돼. 잊어버리면 복구할 시간이 없어. 그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고. 자, 8번에 커닝하라. 커닝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수익 날려면 고통을 사야 돼. 그래, 내 강의는 사실은 깡통 나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그래도 고수님들이야. 그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른 강의 못 들어. 이야기가 다르잖아. 언어가 다르죠. 주식 얘기를 하는데 부자아빠 강의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아빠 강의를 듣다가는 다른 걸 못 듣는 거야.